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스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자, 얼마 전에 삼양라면에서 이 참참참 계란탕면이 나왔어요. 참깨, 참기름이 들어가서 참 고소하지요. 뭐 고소하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 연출된 조리예를 보면, 네, 약간 그 라면 하면 약간 좀 그 매운 그 국물이 있는, 우리는 그런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네, 좀 뭔가 일단은 매운 국물 컨셉을 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네, 뭐 다른 유튜버들도 뭐 많이 리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한번 보고 있어서. 근데 저는 이것만 먹으면 좀 솔직히 좀 평범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역시 참깨와 계란, 참깨와 달걀 그 베이스가 들어간 이 오뚜기 참깨라면을 제가 같이 비교를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참, 그래도 참고로 가격은 이게 1,600원이고 이게 1,200원 편의점 가격 기준이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지금 1,200원 원 플러스 원 마실 거 지금 그냥 좀 추가해서 여기까지 딱 4,000원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일단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네, 일단은 개봉을 해봤는데요. 자, 일단 이 삼양 계란탕면에는 이 건더기 스프가 여기 따로 뿌려져 있어요. 근데 건더기 양이 그렇게 생각보다 뭔가 많아 보이진 않아요. 삼양라면은 일단 여기에다 끓는 물을 넣고 익힌 다음에 이제 분말 스프하고 조미료를 넣는 거고요. 그리고 참깨라면은요, 그 여기 분말 스프하고 계란 블럭은 먼저 넣고 물을 넣고 끓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분말 스프 안에 건더기 스프와 같이 있고 계란 블럭에도 건더기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끓이고 넣는다, 여기는 넣고 끓인다, 그리고 유성 스프는 당연히 똑같이 다 끝나고 넣는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둘 다 끓는 물에는 그 끓는 물 넣고 4분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고, 끓는 물을 넣은 다음에 전자레인지 2분을 가열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전자레인지 가열할까 일단 둘 다 뚜껑을 다 뜯어버렸어요. 어차피 여기 전자레인지가 두 대라서 두 대를 동시에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전자레인지 다녀오도록 하겠어요. 네, 일단은 이제 전자레인지에 데피고 이제 여기는 유성 스프를 넣고 좀, 네, 한번 좀 섞어주고요. 잘 섞어주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분말 스프하고 유성 스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분말 스프 약간 지금 되게 아직 무슨 맛인지 못 느껴봤어요. 자, 일단은 자 저었고요. 자, 일단은 네, 이 삼양이 궁금했으니까 삼양을 한번 먼저 면을 맛을 볼까요? 글쎄요, 아직 좀 스프가 덜 섞여서 그런가? 네, 좀 기름이 스프하고 살짝 그 반발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스프를 먼저 섞고 기름을 넣으면 더 잘 섞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번 더 먹어볼게요. 자, 그냥 조금 짭짤한 그냥 고소한 맛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참깨라면의 그 유성 스프는 조금 약간 고추기름을 쓰는 것 같아요. 여기는 고추기름이고요. 이제 고추기름을 쓰고요. 한번 떠서 먹어볼게요. 역시 한 번에 먹으니까 뜨겁네요. 한번 분할 압축을
분화학점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역시 건더기를 먹어봐 느낌 알겠죠? 여기도 달걀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달걀 블럭이 아주 그냥 그 완전히 그 부스럭해졌죠. 부스럭이가 돼버렸어요. 자, 일단은 뭐 면은 둘 다 쫄깃해 보이죠? 면은 둘 다 쫄깃해 보이고요. 근데 육이 되게 짭짤하다. 짭짤하고 고소하다. 일단은 그러면 저는 면을 좀 어느 정도 먹고 이따 국물 좀 한번 자세히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좀 이제 국물만 남았죠. 그래서 한번 국물은 이거부터 마셔볼게요. 계란탕면. 참고로 이거 계란탕면은요, 그 유성스프 넣기 전에 그 분말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아니면 그냥 그 원래 레시피에는 다 끓인 다음에 분말스프를 넣으라고 하는데, 전 그냥 그 여기 오뚜기 참깨라면처럼 그냥 분말스프를 넣어버리고 끓여야지 이게 스프가 좀 잘 녹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이고요. 자, 이거 한번 그냥 마셔볼게요. 이거 한번 마셔보면요, 되게 약간 그 짭짤하고 그 고소한 맛, 되게 좀 짭짤해요. 그래서 조금 짠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은 이거보다 스프 양을 좀 조절해서 드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참깨라면 같은 경우도 역시 염분 조절하고 싶으신 분들은 스프를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유성스프가 고추기름이니까 그런 거 이제 매운 거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잘 조절하시고, 저는 뭐 매운 거를 싫어하는 건 아니고 사실 덜 매운 걸 좀 더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요, 라면은 좀 보통 이렇게 약간 얼큰한 맛이 좀 있어야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예전에 그 하얀 국물 라면 중에요, 꼬꼬면이나 나바사키 짬뽕 뭐 이런 라면들은, 그래 뭐 키스면 그런 라면들은 그 약간 그 국물 색깔이 하얀면서도 그 이제 스프에 그 약간 그 고추가 송송 썰어져서 들어가니까 좀 칼칼한 느낌은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칼칼한 느낌은 좀 없어요. 이건 그냥 그 우리 평소에 그 계란찜? 계란찜까지는 아니고 그 계란탕 끓여 드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술집에서 그 계란탕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 먹는 기분이에요. 약간 라면이라는 느낌은 생각보다 잘 안 들었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는 지금 그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원래 참깨라면이 그 참깨라면이 약간 그런 얼큰한 느낌이 있었잖아요. 좀 얼큰한 느낌? 그가 얼큰한 느낌이 유지돼서 사실 참깨라면이 그래서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 참깨라면은 네, 일단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 두 개 중에서 사실 비교를 하자면요, 솔직히 좀 덜 자극적이지 않은 것은 이 삼양라면이 자극적이진 않은데, 솔직히 맛은 이게 맛있어. 맛은 오뚜기가 맛있는데,
좀 자극적이지 않는 점에서는 이게 좀 이 사냥라면이 이 맵지 않은 계란탕면 좀 중식을 한 것 같아요. 그렇고요. 저는 이제 다른 컨텐츠로 해서 다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죠. 자, 여러분 안녕!